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인구 2만 7천여 명의 작은 도시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사랑받는 이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산부인과입니다. 인구 소멸 시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지만 정작 산부인과는 찾아볼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 산모들이 기댈 유일한 곳은 바로 보건소인데요. 그러고 보니 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찾아온다는 이 반가운 버스는 바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건강한 아기를 만나기 위한 산모들의 유일한 희망, 그리고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고마운 버스를 찾아가 볼까요? 오늘따라 유독 보건소가 분주합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이것저것 챙기고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평소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오늘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가 있는 날이에요. 알록달록 귀여운 모습. 보기엔 그냥 평범한 버스 같지만 버스 안엔 이렇게 산부인과가 차려져 있죠. 새벽같이 출발한 버스는 멀리 춘천에서부터 온다네요. 저희 고성군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 계시는 산모분들의 그 산전, 또 산후, 또 태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은 산모들이 편안히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아늑하게 꾸며졌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보던 다양한 장비들은 기본.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그리고 임상병리사와 함께 곧 이동 진료가 시작될 겁니다.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산부인과. 고성군 산모들에겐 꽤나 익숙한 버스랍니다. 어느새 산모들도 속속 도착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임산부를 비롯해 277건의 진료가 행해졌을 만큼 지역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네요. 오늘 어떤 진료로 오셨어요? 오늘 기형아 검사 있어서 네, 산부인과 진료 보러 왔습니다. 고성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런 불편함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 없어서 속초로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고성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산부인과 있다 그래서 좋습니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보건소 모자 보건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가 건강한지 또 산모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살필 텐데요. 이렇게 임산부들은 정기적으로 태아의 발육 상태와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하죠. 산전 진찰을 제때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어 산모들은 안심하며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진료인지 알고 있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집이랑 가까워서도 좋은데 또 진료 볼 때 다른 산부인과 못지않게 잘 봐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초음파 네.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또 4주 전에 검사했을 때는 되게 작았는데 또 아이가 이렇게 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 뛰는 소리가 규칙적인 거에도 감동이 돼서 고맙게 뭉클하게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타 지역까지 멀리 나가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태아가 자라는 모습까지 꼼꼼히 살필 수 있어 산모들은 꽤 만족하는 눈치네요. 편의성이 좀 제공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고 시간 또 속초나 강릉으로 매월 이렇게 진단을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좀 해소돼서 굉장히 좋고요. 호응도 좋고 저희 직원도 한 5분 정도가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 예, 항상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분 역시 임산부? 소장님한테 들으니까 네. 주무관님도 임신 중이시라고. 아, 네. 맞나요? 네, 23주 2일을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막 뛰어다니셔도 돼요?
둘째라다 보니까. 아, 그럼 주무관님도 저기 버스 이용 자주 하셨겠네요. 아, 네. 첫째 때도 이용하고 둘째 때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꼬물꼬물 귀여운 요아기는 무슨 일로 보건소를 찾아온 걸까요? 지금 셋째 가져가지고, 네, 다음 주부터 그 찾아가는 임산부 그거 해야 돼가지고.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편해요, 솔직히. 돈도 안 내고 편하고 집 앞이라서. 그리고 오늘 조금 특별한 선물을 받을 산모도 있다는데요. 뭔가 잔뜩 챙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출산 선물 나가거든요. 이거는 손싸개, 손수건, 그리고 베네 쪼고리, 그리고 소관의 속싸개 들어있고요. 이게 다 뭐예요? 아, 저희 출산용품 지급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오시는 산모분들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건강한 아기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곧 아기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데요. 몇 주 정도 되셨어요? 지금 28주 되었어요. 아, 첫째인가요? 셋째. 셋째. 네. 이렇게 출산 용품 받으셨잖아요.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품들을 선물해 주시니까 아이 출산하고 나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예약을 한 뒤에 진료를 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임산부들의 호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부부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날이라는데요. 여유만만한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살짝 긴장한 듯 보이네요. 드디어 진찰이 시작되고. 우리 아버님 긴장 좀 푸세요. 엄마 아빠 만날 날을 기다리며 둘째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네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일하다 말고 이제 이렇게 가까우니까 빨리 이제 올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아, 그 다른 일반 산부인과보다 진료를 길게 꼼꼼하게 봐주셔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다음번 예약 잡으셨고요. 네, 네.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하지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시기인 산모들에겐 바라는 점이 있다는데요. 응급실에 가려면은 멀리 나가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자주 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막 원하는 예약 시간에 예약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긴 예약제니까. 출산을 자연분만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진통이 오면 이제 출산병원까지 1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또 가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이나 걱정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사는 가까운 곳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생겨서 지역의 출산율에도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고성군의 노력,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한 엄마의 마음이 더해져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그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그 좀 더 많은 산모님들이 활용도 하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 검진을 위해선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고성군 주민들. 이동 진료가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 부담도 덜고 아이가 크는 모습도 편히 살펴보고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함께 건강하고 어여쁜 아기 곧 만나게 되길 응원합니다. 다른 거 없이 건강하게만 잘 세상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언니들이랑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커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죠. 만물이 깨어나는 봄이 오면 짹짹짹 먹이 찾느라 분주해지는 새 친구들.
울산을 찾아오는 새들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태양 바로 옆에 있어서 박새. 새 보느라 목 빠지는 잭잭 휴게소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아, 저희는 울산의 날개맨 여행자들이죠. 새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새를 좋아하는 10명 남짓한 회원들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새를 보러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떠납니다. 신조의 목표는 뭔가요? 아, 일단 저희 사심을 채우는 거고요. 새 소리도 많이 듣고 새들도 많이 관찰하고 좀 빨리 도착하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늦게까지 한국에 머무는 겨울철 새들이 있다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벽에? 그래. 어, 원앙이다. 그래. 원앙이 안 갔네. 진짜 이제 봄이네, 봄. 울산이 동해안의 시작이자 끝이라 일찍 찾아오는 여름철 새와 늦게 떠나는 겨울철 새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갈매기들, 새백로. 오, 난다. 깜짝도요도 한 마리 있다. 아, 새? 새들이 다 저쪽에 있네요. 새들은 이 물길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태화강처럼 도심의 큰 하천이 흐르면 볼 수 있는 새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울산이 생태 도시인데는 이 태화강의 역할이 참 큰 것 같네요. 너 먼저 가. 탐조가 원래 2인 1조인 것도 있지만 두 사람은 연인이라 늘 같이 다니는데 여기서 반전은 여자친구는 원래 조류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많이 싸웠죠. 저는 가기 싫은데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러고 저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수년간 제가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진 것도 있었고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혹시 검은 딱새 보여요? 아니, 까마귀 앉길래. 아, 여기 갈 때? 아니, 저 나무에 앉았어. 나무에 앉았어? 응, 두 마리 와서. 이게 독수리 다 없어졌잖아, 그치? 둘, 셋, 넷, 다섯. 여섯. 머리 있을 것 같은데. 독수리를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찾는 독수리들이 대부분 어린 독수리여서 사리 분별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더운 지금까지도 울산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 친구들이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리 올라가야 될 텐데 좀 많이 늦네요. 지금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찾았다. 이 선바위 공원에서는요, 독수리와 큰 부리 까마귀, 큰 말똥가리, 칡구엉이, 맷종다리와 같이 산새와 물새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막한 오후 여기엔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참조한 친구 주말에 저요. 저 오리 봤어요. 오리? 아니 오리가 난다 그러고 오리가 날지. 아니 그리고 그거 봤어요. 밭종다리가 아직 남았네. 새 날아다닌다. 잭잭대는 새 못지않게 쫑알쫑알 주말에 새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고운중학교 탐조도 말이.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학교 주변 강이나 숲에 어떤 새가 살고 있는지 관찰합니다. 아, 제가 평소에 되게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동아리 들어오면서 되게 새도 되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동물 좋아했었는데.
두리번 두리번 열심히 무언가를 찾는데요. 오늘 제비가 오는 날이라 해가지고 제비 봤으면 좋겠어요. 제비 보러 가는 김에 동네 구경하는데 새 말고 다른 건 아이들이 한수 위입니다. 저게 탱자인가? 아 모르겠네. 어 탱자 맞아요. 어. 공격하는 사람은 못 오는. 저 따로 노네. 박새 박새. 뾰족한 가시가 돋은 탱자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박새도 열심히 보고요. 맷비둘기 맷비둘기. 아, 너 날아갔어. 이미 갔어. 맷비둘기 가버렸어. 제비 제비 앉는다. 제비 앉았다. 자 일로 와요. 스코프로 보자. 보여요, 보여? 이렇게 해서 위로 전선에. 봄이 오면 제비가 찾아온다더니 아이들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제비는 젊고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주 나타난다고 하죠. 까치, 아, 한 마리 날았다. 집을 지으려나 보다. 범, 진짜 완전 범이네. 제비 실컷 보고 교실로 돌아온 친구들은 오늘 봤던 새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참새! 참새! 또! 우리가 월동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수수하게 갈아입어야 돼. 호기심 어린 아이들의 궁금증도 해결해주고 우리가 직접 봤던 새들, 우리가 봐야 할 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만나보고 자연을 이렇게 몸으로 직접 느껴보니까 되게 의미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탐조 동아리에서 보고 싶은 새 같은 거 있어요? 활동이나 하고 싶은 활동이나? 제 닉네임이 팔색조라서 팔색조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닉네임 어떻게 정한 거예요? 제가 팔색조 같은 여자라서 팔색조로 매력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연을 즐길 줄 알았다는 거 하나로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아이들 앞에도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아이들한테 공부하지 말고 새만 봐라고는 안 하고요.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여름 백로, 겨울 때까마귀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바다새, 태화강에 사는 물새, 산새까지 알고 보면 엄청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는 새들의 고향. 여러분도 잭잭 휴게소와 함께 새 보러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요? 한상 가득 봄이 차려졌습니다. 향긋함을 그대로 담아 부친 전부터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떡까지 철마다 산과들에 넘쳐나는 자연의 선물, 그리고 이것을 향토밥상으로 차려내는 사람들. 요새 이제 한창 올라오는 봄나물이 몸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제철 음식 쑥이 한창이길래 쑥으로다가 한번 쑥 냉이 달래가 봄나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봤어요. 우리 내린 음식 화이팅! 화이팅! 자연을 닮은 인재 아낙들의 손맛, 내린 음식 연구회를 소개합니다. 인북천이 흐르는 인제군 북면 월악리, 내금강에서 바로 내 소양강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마을 아낙들이 길을 나섭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4월은 발 딛는 곳마다 봄나물이 지천인 계절. 누가 거름주며 보살핀 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알아서 고개를 내미는 나물들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제철나물은 캐주는 게 인지상정. 지금 달래, 쑥, 엉겅퀴. 달래랑 캐갖고 이제 이따가 이걸로 요리해 드릴게요. 욕심 부리지 않고 딱 먹을 만큼만 캐서 돌아가는 길. 내린 음식 연구회 회장인 엄미숙 씨네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정원이 회원들을 맞이합니다. 요리하러 모일 때마다 즐기는 소소한 재미.
20여 년 전 귀촌에 농사와 펜션을 병행하는 엄 회장님은 이 넓은 부지에 객실 하나 더 짓는 대신 아름다운 정원을 가꿨다고 합니다. 이곳에 파릇파릇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얼마나 장관일지 궁금해지네요. 바깥은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실내에는 알록달록 사계절 꽃송이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이 마을에서 자란 꽃들로 직접 만든 꽃차인데요. 월악리 넷강 마을은 야생화가 가득해 들꽃 마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예, 네, 요거 복숭아꽃 도화꽃이라 그러죠. 예. 네, 피기 전에 봉우리를 따서 이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저기 분꽃나무라서 향이 굉장히 좋아요. 나무인데 구절초. 구절초는 여성들 뭐 몸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초. 다 함께 공부해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마을 주민들. 철마다 이렇게 식용 꽃을 수확해 정성껏 덮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힘이 생기면 이렇게 뒤집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탈까 봐 반듯하게 나와요. 얘는 그냥 얹어놓으면 요만하게 되고 그러면 차 색도 안 예뻐요. 금방 색깔이 변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놓고 하면 차색이 굉장히 오래가고 이게 만들 때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만들지만 우릴 때도 조금 기다려야지만 색이 잘 나와서 항상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좀 전에 따온 봄나물도 맛있게 요리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산과들의 가장 많이 나는 쑥입니다. 너무 기름지지 않도록 무에 식용유를 찍어 팬에 골고루 두르고 기름 온도가 충분히 오르면 쑥을 갈아 넣은 푸른 반죽을 넓게 펴줍니다. 그 위에 깨끗이 다듬은 달래나 냉이를 통째로 올리면 와, 화전이 이보다 고울까요?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뒤집개는 필요 없다. 무대를, 아니 쑥전을 완전 뒤집어 놓는 우리의 회장님. 공중제비 몇 번 돌고 나니 따끈따끈 봄 내음 가득한 쑥전 완성입니다. 옆에선 또 다른 쑥 요리가 한창인데요. 밀가루에 버무린 나물이 마치 눈 내린 겨울 숲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겨우내 언 땅을 헤치고 나온 강인한 녀석들. 봄이라서 쑥 하고 나온다고 해서 쑥이라고요. 제일 먼저 쑥 나온대요.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잃었던 입맛도 돋워주고 만물의 회생을 돕고자 이리도 서둘러 나왔나 봅니다. 내린음식연구회 회원들은 이처럼 정기적으로 모여 제철에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로 향토밥상을 차립니다. 요것은 달래. 요새 전부 편한 음식에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토속적이고 내려오는 거를 주로 계속 이어가려는 그 취지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나는 재료 가지고 특산물로다가 계속 내려서 이어주려고요. 세상이 아무리 간편하게 변한들 자연의 순리까지 가공할 수는 없는 법. 봄을 그리워하며 기다린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값진 맛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봄나물 튀김. 더 맛있게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가진 채소를 볶아서 간장, 식초, 설탕을 배합한 물에 함께 넣고 끓입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전분물을 휙 둘러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아이들 입맛도 사로잡는 달콤한 탕수 소스 완성! 디저트도 준비합니다. 장미청을 풀어 빛깔 고운 얼음물에 사르르 녹는 망고와 직접 농사지은 블루베리를 아낌없이 투하. 아삭아삭 씹히는 백향과 과육까지 떠넣으면 새콤달콤 영양 만점인 과일 화채 완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꽃물에 담긴 화채네요. 이렇게 내린음식연구회 손맛이 가득 담긴 인제 봄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수저보다 카메라를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은 눈부신 비주얼.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와 향토 먹거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만나 식탁 위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메밀전병을 빼닮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묵으로 두른 어묵전병. 귤처럼 생겼지만 열어보면 안에 견과가 가득 든 곶감단지. 접시마다 반전이 가득하네요. 여기에 오늘 들에서 갓 따서 만든 향기로운 쑥탕수와 쑥전. 그리고 월랑리에 들꽃을 우린 꽃차를 곁들입니다. 봄이여 어서 오라. 봄맞이 밥상 앞에 웃음꽃도 활짝 핍니다. 한 식구와도 같은 따뜻한 이웃 사이. 저는요, 이걸 통해서 여러 지인분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집에 가면 음식을 또 가져가서 또 해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음식을 배워갖고 집에 가서 또 해주거나 아니면 음식 만든 거를 조금씩 나눠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푸짐한 또한 이렇게 한상 차림이 될 수 있어서 좋죠. 그래갖고 남편이 좋아해요. 이거는 우리 여기 내리네 회원님이 만드신 어묵 전병이에요. 드셔보세요. 네. 쑥으로 만든 전이에요. 먹어봐요. 정많은 회원들 덕분에 제작진도 호강합니다. 맛이 어때요? 제가 원래 쑥을 생각한 게 좀 쓰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도 안 쓰고 담백하고 맛있네요. 인제 청정한 자연 속에서 계절의 흐름과 발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 간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푸근한 정을 키워가는 산촌 안악들의 모임. 내린음식연구회는 오늘도 사람 냄새 가득한 향토 밥상을 차립니다. 저희 가게는 뒷고기 모듬, 닭고기 모듬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닭고기를 추천해드리고 좀 쫄깃쫄깃한 식감을 원하시면 저희가 돼지고기, 뒷고기 모듬을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뽈살, 꼬들살, 부항정살로 이루어졌고 꼬들살은 거의 90% 이상이 다 살코기 위주고 꼬들살은 목뒷덜미살인데 식감이 되게 꼬들꼬들해서 이름이 꼬들살이에요. 그리고 부항정살은 비계와 살코기가 반반 되어 있어서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한 편입니다. 닭구이 모듬은 닭 다리살, 닭 윙, 닭 안창살, 닭 목살,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 닭 근이 조금 올려드리거든요. 제가 가게 오픈하기 전에 연탄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가스 버너로도 시도를 해보고, 또 숯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숯으로 했을 때 고기 맛이 제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고향이 완도 조그마한 섬 청산도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바닷가 쪽이라 해초가 많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고기 드실 때 항상 그렇게 드셨어요. 그래서 고깃집을 오픈할 때 좀 특색 있게 하고 싶었어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식감이 되게 꼬들꼬들하거든요. 그래서 그 꼬들꼬들한 식감과 그 고기와 함께 드시면 그 두 조합이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또 야채 쌈도 두 종류가 나가는데 그 야채에다가 김과 똑같은 방법으로 올려서 마늘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드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 오픈할 때 반반이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4년 차가 됐어요. 그래도 드셔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맛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게는 첨단 월계동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매운 갈비가 제일 잘 나가고요. 1mm 삼겹살이라고 또 새로운 메뉴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손님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삶는 게 아니라 구워주기 때문에 고기 본연의 맛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갈비 찜과 구이 순간쯤에 있는데 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탕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찜으로 드시는 분들도 찜으로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처음에 못 드시는 분들은 제일 순한 맛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덜 맵게는 안 되지만 이제 더 맵게는 가능해서 그렇게 먼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쌈수제비는 이제 저희가 따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냥 쌈도 있겠지만 좀 특색 있는 쌈 다른 걸 찾아보다가 매운맛이 중화도 되면서 또 차가우니까 식감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메뉴에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좀 더 맵게 드시고 싶으면 넣어서 저희 그 마라탕 보면 중국 당면처럼 넣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시는 반응은 신선하다라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으세요. 이게 다른 데 없는 메뉴니까 그 한 번 드셔본 분들은 계속 드시더라고요. 1mm 삼겹살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저희만의 방식으로 좀 더 얇게 썰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묵은지도 같이 드리니까 묵은지랑 같이 싸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저희 가게 우선 잘 되는 게 제일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또 체인점을 또 계속 널리 퍼뜨리는 게 저의 좀 자그마한 꿈이자 큰 꿈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봄꽃을 식탁으로 불러올 수 있다면 화려한 봄꽃 플라워 케이크,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 그리고 맛, 손끝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봄꽃의 축제 달콤한 플라워 케이크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건강한 음식, 고운 빛깔과 향으로 몸과 마음 모두 사로잡는 꽃차까지, 이 봄 식탁으로 찾아온 꽃을 즐겨볼까요?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꽃을 찾아 도착한 곳. 한 송이, 두 송이, 손끝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중인데요. 와, 이게 다 뭘까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앙금 플라워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앙금 플라워 케이크요? 네. 생화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앙금으로 꽃을 만들어 케이크를 장식하는데요. 진짜 꽃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너무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이 케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앙금 떡 케이크는 우리 눈으로만 즐기는 생화 대신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 케이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강낭콩 백앙금을 이용해서 앙금꽃을 피우고 그 꽃을 떡 케이크 위에 장식을 해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선물로 인기라는 앙금 떡 케이크.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생화에 꼭 닮은 앙금꽃이 피어나는데요. 이 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앙금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앙금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색을 내고요. 다양한 모양 깍지들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꽃들을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벚꽃, 그 다음에 코스모스, 작약, 데이지, 장미 모두 만들 수 있죠. 원하는 모든 꽃은 앙금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데요. 꽃이 피어나는 그 생생한 과정 직접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곧 시작되는 벚꽃 시즌을 위해서 벚꽃을 이용하여 원형 케이크를 하나 완성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앙금 플라워 케이크에 가장 많이 피어나는 작약과 장미를 이용해서 머핀 사이즈의 컵설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분홍빛 꽃잎 다섯 장으로 아기자기하게 피어나는 벚꽃송이는 암술과 수술까지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 원형 케이크 위에 한 송이 한 송이 올려주면 벚꽃 명소가 식탁 위에 펼쳐집니다. 수많은 꽃잎이 겹겹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작약과 장미는 꽃잎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 컵설기 위에 가득 올려주면 꽃다발이 부럽지 않죠? 보기에도 예쁜 이 꽃들이 달콤한 케이크라니 행복이 두 배죠. 이 꽃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요. 저희 도움을 받아서 하루만 해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보통 저희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기념일을 앞두고 직접 의미 있게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은 첫돌 잔치를 앞두고 있는 엄마들이나 부모님 환갑이나 칠순 잔치를 직접 준비하시는 자녀분들, 그리고 이제 기념일을 앞둔 커플분들이 이색 데이트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 외로는 이제 친구분들이나 직장 동료들 분들끼리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종종 찾아주시고 계세요. 특별한 날 꽃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앙금 플라워 케이크. 올봄 꽃놀이는 꽃 케이크와 함께해도 좋겠죠?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맛과 멋을 담은 앙금 플라워로 주위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식탁 위에 데려올 봄꽃을 찾아 도착한 두 번째 장소.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는데
아니 잠깐, 진짜 꽃을 먹는 거 아닌가요? 꽃이 들어간 음식이 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저 꽃비빔밥이랑 꽃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진짜 생활을 음식으로 맛볼 수 있는 곳. 매장 안에는 수제꽃차가 가득한데요. 이곳은 단돈 만 원에 꽃비빔밥과 수제꽃차가 함께 나오는 브런치 카페라고 합니다. 여기는 꽃을 이용하는 브런치 카페입니다. 꽃비빔밥, 꽃파스타, 꽃차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꽃의 모양과 빛깔 그리고 향기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수제꽃차. 차 한 잔에 꽃의 아름다움과 영향이 모두 우러나는데요. 빛깔도 다채로운 이 꽃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꽃차는 계절마다 다 다른데 주로 봄에 이용하는 꽃들은 목련이라든가 비올라 같은 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재배 단지가 있어가지고 직접 재배하거나 또 기북, 영덕, 죽장 같은 데서 직접 채취해서 차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꽃은 매일 아침 직접 수확하고 꽃차에 쓰는 꽃들은 계절마다 깨끗한 곳에서 채취해 차로 만들어두는데요. 꽃차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카페까지 열게 되었을까요? 꽃차라면은 꽃들이 각종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효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그냥 직접 가공한 걸 이용하고 있어요. 눈으로도 먹고 또 향으로도 먹고 또 우리 몸의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런 차라고 보면 됩니다. 아삭한 새싹 채소 위에 어여쁜 꽃이 내려앉은 음식들. 꽃 비빔밥과 꽃 파스타는 건강을 생각하는 부부가 만든 메뉴인데요. 싱싱한 꽃 외에도 정성을 기울인 여러 재료가 사용이 된다고요? 꽃비빔밥은 밥은 우리가 강황밥으로 하고 여섯 가지의 채소를 계약 재배를 해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 콩고기를 얹어가지고 그 위에 우리가 직접 재배한 꽃을 얹어갖고 그렇게 밥을 나가고 있습니다. 꽃파스타는 해초면을 이용해서 여섯 가지 야채를 얹고 우리가 개발한 소스를 이용해갖고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꽃 비빔밥과 파스타는 비건 식단을 찾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고요. 칼로리 걱정 없는 가벼운 음식을 찾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꽃 비빔밥과 파스타 그리고 향긋한 꽃차로 봄의 싱그러움을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반 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메뉴잖아요. 그래서 약간 힐링이 되고 파스타 위에 꽃이 있어서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꽃들을 먹으니까 봄이 온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눈으로 봄을 먹고 마음으로 봄을 먹고 입으로 봄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봄의 계절을 느끼고 있어요. 음식에서 봄이 느껴지나요? 네네. 달콤한 앙금 꽃 케이크와 꽃 비빔밥, 꽃차까지 봄꽃은 곧 지겠지만 식탁 위에 불러온 꽃들은 사계절 내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맛있는 꽃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